안녕하세요, 미임 부부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저희가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둘이 생일이었잖아. 아니, 내 생일 지났고 남편 생일 내일이니까 오늘 시부모님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 요리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좋은 제품을 받아서 그걸 한번 이용해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슬리 멀티쿠커 따로. 코슬리 멀티쿠커 따로는 요리 세척이 간편한 분리형 냄비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냄비는 인덕션, 가스레인지 등 다양한 조리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라면, 찌개, 전골 등 다양한 냄비 요리들을 3인분 이상 끓일 수 있는 큰 사이즈 냄비이며, 손잡이가 냄비에 붙어 있어 냄비만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인덕션처럼 저온, 중온, 고온 원하는 화력으로 조정하여 요리가 가능하고 오랜 시간 따뜻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원선은 본체 바닥에 감아서 간편하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고, 그리고 이 냄비를 이거를 가스에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바로 인덕션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리를 할때 이렇게 가스에서 먼저 요리를 해놓고 나중에 식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 포트로 옮겨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딱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인덕션하고 가스가 같이 있는 이렇게 혼합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가스에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인덕션에서도 쓸수 있어서 진짜 저희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요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사실 어머니 만드신 김자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야. 김자는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뭔가 맛술 같아. 그거 저거 엄청 맛있어요. 종이도 신났어. 그래서 어머니 김치는 진짜 완전 작품이다, 작품. 그래서 원래 김치찌개 뭐 넣어야 되나 물어봤을 때 어머님이 김치랑 든물 그리고 그냥 재료 두 개로만 진짜 완벽한 테이스트.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지금 또 시어머니 자랑했다. 저희는 이미 미리 끓여놓고 이렇게 식탁에서 연결해서 다시 뜨겁게 먹으려고 다시 데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끓고 있거든요. 이야. 나중에 집에서 샤브샤브 해 먹을 때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또 샤브샤브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의 두 번째 요리는 바로 샤브샤브입니다. 와이프가 예전부터 집에서 샤브샤브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진짜 진짜 행복해. 진짜 옛날부터 대만에 있었을 때부터. 왜냐면 대만 대표적인 음식 훠궈이니까. 진짜 행복해. 와이프가 예전부터 이런 멀티쿠커 사달라고 했거든요. 샤브샤브 너무 먹고 싶다고. 근데 제가 아이 집에서 샤브샤브 얼마나 먹는다고. 그리고 진짜 재료 때문에 그게 고민 많이 했었어. 근데 만두는 그냥 냉동실에 있었어. 이건 어제 시어머니 가져오시고, 이거도 그냥 뭐 그저께 사놓고, 고기도 오늘 바로 먹기 전에 사놓고, 그리고 먼저 뭐다 자르고 막 끝. 소스 소개해 줄까? 베트남 소스, 그리고 간장 와사비, 육수도 페퍼스 넣고. 나 야, 이제 점심을 끓인다. 네, 이거 그리고 맥주. 아마 이거 저희 진짜 자주 쓸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남편 생일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먹겠습니다. 짠.
진짜 이제 샤브샤브 갈 필요가 없는데. 맞지, 우리 집에서 다 하고 있지. 이래 이제 우리 집에 올 손님들한테 다 샤브샤브 해주자. 아니 준비 시간 20분인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갈비찜, 뭐 감자탕 그거 도대체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완벽한 식당 메뉴가 있어서. 이거 고기 너 얼마였어? 7,000원. 7,000원. 근데 300g. 우리는 많이 안 먹으니까. 나는 고기 하나 두 개만 먹고. 고구마 하나. 청경채 한 팩? 소한 팩. 양배추 조금. That's it. 식당 at home. 됐대. 됐네. 완전. 이제 맨날 먹자. 일주일 한 번씩 먹자. 진짜 편해. 진짜 원래 사실 그냥 스토브 타러 그냥 위에 냄비 올릴 수 있는 거 생각했는데 이것도 편할 것 같아. 이거 청소하기도 편하니까. 아, 너는 너무 진짜 물 진짜 빨리 끓여. 인덕션처럼. 그리고 각차 상태에 올리고 5분 뒤 바로 팔팔 끓였어.